네, 이렇게 조합원과 내홍이 이어지면서 불똥은 방서지구내 환지를 받은 건물주와 아파트 주민들에게까지 튀고 있습니다. 토지 등기를 내지 못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물론 최악의 경우 강제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 방서지구내 환지를 받아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 A씨. A씨는 요즘 상가를 제대로 분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 등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였는데 건물 내 모든 상가에 토지 등기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서조합이 내홍을 겪으면서 아직도 사업비 정산 등이 끝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양을 하는 이런 상가를 하려고 할 때 재산권 안 되는 그런 상가에 누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방서지구내 아파트 세 곳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도 토지 등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등기가 날 거다. 그러게 샀는데 지금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청산이 도대체 언제 돼서 저희 재산권을 언제 마음 놓고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가.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조합 내 갈등으로 370억 원의 공사비와 토지 보상비 지급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시공사가 대금 회수를 위해 등기를 내지 못한 아파트 토지를 강제 경매 형태로 넘길 수 있는 겁니다. 토지 등기는 아직 안 나 있는데 토지의 어떤 잔금이라든가 송상금 같은 게 이런 게 처리가 안 되고 그랬으면은 공사한 친구들이나 또는 그런 저기들이 어떤 그 권리 주장을 하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토지 등기를 완료하기 위해선 조합 청산이 필수적이지만 각종 소송 등 조합 내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